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작은 마이크를 달고 한번 해봅니다. 예, 제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소음과 심적인 소음. 외적 소음은 불편하긴 하지만 적응이 가능합니다. 마치 기찻길 옆에 사는 아이가 기차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자듯이 적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심리적인 소음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소음이란 신경증 상태를 말합니다. 신경증이란 인격 내부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서로 견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정신구조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는 심리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등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려는 자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화가 고흐는 평생 신경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창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정신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신경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신자이긴 하지만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 택시 운전사와 열심히 살았던 신부 두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신부가 먼저 자신이 총알택시 운전사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부보다 총알택시 운전사를 더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신부가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미사 때 강론할 때마다 신자들을 졸게 했지만 저 총알택시 기사는 자기 차에 탄 손님들이 늘 기도하게 했다라고. 예. 감옥 드리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멈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